성박숲 이천변 산책로 코스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밤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성박숲 이천변에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주 청구 아파트부터 영남 주유소 구간 5.5km 안에 설치된 가로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야간 통행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주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산책로 코스 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없지만 코스를 잇는 주변 도로변에는 16개의 가로등이 설치된 상황이라며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보통 50에서 70m 간격으로 설치되고 개당 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가로등 설치는 추경 예산을 받아야만 가능해 현재 코스 내 설치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성박숲 산책로는 앞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등의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